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베란다가 없는 집에 사느라고 관엽식물들을 위주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거실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죠. 근데 사실은 관엽식물을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꽃순이입니다. 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무리해서 베란다 거리대에 장미도 키우고 있고요.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조금 오바인가요? 한 줄기 음료수 같은 그런 서비스가 발견되었으니 그게 바로 어니스트 플라워입니다. 어니스트 플라워라는 이제 꽃 배달 서비스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꽃다발 정기 구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농장에서 농부님들의 꽃을 직접 이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름은 자주 들어봤는데, 다른 꽃 배송 서비스하고 차별점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어느 날또 인스타그램 광고에 어니스트 플라워가 뜨는데 진짜 특이하게 생긴 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또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꽃이 있지? 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바로 이게 그 꽃입니다. 얘가 블러싱 브라이드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제 번역을 하자면 블러싱이 이제 홍조를 띤 수줍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브라이드가 신부니까 수줍은 신부,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받은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이렇게 목질화? 네, 이렇게 꽃대가 약간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꽃은 오래 가죠.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시든 아이들도 있어요. 시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난 그런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두빛을 띄어요. 그래서 얘가 올 때는 꽃봉오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피어나서 하얗게 안에 솜털 같은 그런 지금 꽃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이게 어떻게 크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꽃은 어떻게 생겼나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요. 그것보다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이 광고를 봤을 때 조금 기분이 우울한 상태여가지고, 아, 우울할 땐 꽃이지 이러면서 이 꽃을 샀었는데요. 아, 진짜로 받아보고 나니까 너무 너무 예뻐서 기분 전환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가격은 2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섯 대가 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 한 대에 이제 5,000원 정도 하는 조금 비싼 꽃인데 굉장히 오래 가고 특이해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물을 갈아주는 것도 이렇게 작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꽃이 엄청 많고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물 갈아주기도 힘들었을 텐데, 요것만 이렇게 싹 들어서 그다음에 물을 딱 갈아주고, 이 물이 닿는 부분에는 꽃 이파리 없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제가 다듬어 준 거고요. 이렇게 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절화 연장제를 이렇게 뜯어서, 이게 요플레 통이에요. 요플레 통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그 다음에 조금씩 부어줘요. 왜냐면은 이게 물의 양도 되게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쓸 필요도 없고, 쓰면 좀 아깝거나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물을 갈아줄 때마다 넣어줬더니 지금 3주째에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그런데 이 업체가 장사를 진짜 잘하는 게, 뉴스레터를 기가 막히게 보냅니다.
낚인 거죠. 샤넬과 디올 향수의 원료인 튜베로사라는 꽃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3주 전에 산 꽃이 시들지를 않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향기 맡아보고 싶은데 또 사면 너무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무슨 향인지 너무 맡고 싶게 그렇게 뉴스레터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켜봤죠. 짜잔.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친환경 포장이라고 해서 약간 신경을 업체에서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꽃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꽃이 들어있나 봐요, 안에. 저는 지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끝에 쪽으로 가면 지금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저번에 보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썼더라고요. 끊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풀면 와, 이런 꽃이 왔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 이게 왜 향수꽃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프리지아 향보다 되게 고급스럽고 다양한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지금 꽃잎이 우두두 떨어지고 있고, 또 밑에는 조금 이렇게 상했는데, 얘네들은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꽃이 피는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는 거고, 저는 분홍색 튜베로사를 시켰는데 흰색도 있다고 합니다. 흰색이 조금 더 이렇게 꽃봉오리가 크고 화려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분홍색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시켜봤는데 얘도 완전 분홍은 아니고 옅은 분홍색이 띠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돌릴 때마다 향기가 너무 좋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편지는 아니겠지만 네. 당신을 위해 오늘 가장 신선한 꽃을 수확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예쁘다. 엽서까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벽에 붙여놔야겠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화 연장제가 이번에도 들어있네요. 네. 여기 읽어보면은 튜베로즈, 튜베로사가 아니고 튜베로즈네요. 향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튜베로즈. 멕시코가 원산지인 튜베로즈는 프랑스 그라스에서 주로 재배되며 프랑스에서 조향되는 향수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기가 뛰어나고 매력적인 이 꽃은 우아한 모습을 가지며 동시에 후각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달빛이 밝은 밤에 공기에 달콤한 꽃향기가 어우러진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월하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물올림이 잘 돼야지 되므로 자주 물을 교체해 주세요. 드라이는 안 됩니다. 5일에서 7일간 볼수 있고 물속 자르기와 사선 커팅으로 물올림을 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 그러면 얘를 한번 제가 뜯어서 꽃병에 꽂아 볼게요. 이렇게 긴 꽃인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긴 화병을 준비했어요. 밑에 보시면 이게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으깨서 여기 이제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물마름이 되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 상자를 내려놓겠습니다. 이걸 사선 커팅을 물속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물을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속에서 사선으로 커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피어난 꽃들이나 아래에 있는 나뭇잎은, 이파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띄워줘야 돼요.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긴 이제 화병에 꽂아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이제 꽃을 많이 위에까지 피워주면 더 예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예쁘게 이제 장식이 될 수 있겠지만, 아, 얘는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향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인데 이게 위에 있는 꽃봉오리는 꽃을 못 피우고 그냥 네,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네, 그 이 꽃의 주의사항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번 물을 자주 갈아주면서 얘를 관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전에 쓰고 남았던 절환 연장제를 조금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조금 더 입구가 작은 그런 꽃병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이렇게 긴 꽃병이 있는 것도 어디냐 하면서 저는 이 꽃의 향기를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꽃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어요.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아무튼 저는 이 향기를 맡으면서 한동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집에서 꽃을 기르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제 계절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이런 꽃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식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